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몰라 써바사즈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엉 임서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주 자연의 생태 보고서를 늘 작성하고 계신 분이죠. 제주 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원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MBC의 간판 아나운서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제주어 실력이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저 리우시 하나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뭐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도 뭐 지난 시간 계속 나누고 있지만 또 제주하면은 우리 아름다운 제주의 천혜의 이 자연 환경을 또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곶자왈 이야기를 비롯한 제주의 그 오름 이런 환경에 대한 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난 이거 맨 처음에 이게 제주도 자연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그 오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름. 뭐 당연히 네. 떠오르는 거. 저는 어때요? 네, 오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오름도 되게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도 이 제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마음속 깊이 지금 느끼면서 하루하루 네. 지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워낙에 바다는 사실 제주 오기 전부터 뭐 제주 바다 예쁜 거 알고 있고 오름 예쁜 거 알고 있었지만 근데 사실 제주살이를 시작하면서는 무엇보다 이 곶자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고 오히려 더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곶자왈이 좀 궁금했어요. 제주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주도에만 있는 것. 우리나라에 놓고 제주도에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오름, 곶자왈, 용암동굴입니다. 이게 제주도가 만들어지면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특별한 화산 지형이라고 하는데 오직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오름, 그리고 곶자왈, 땅속의 동굴, 용암동굴. 요게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화산 지형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이 곶자왈을 왜 곶자왈이라고 하는지 이 이름이 왜 곶자왈인지 그것부터 알면서 좀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오름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렸다를 미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어느 마을에도 용암이 흘러내린 마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쪽 마을도 용암이 흘러내린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곳들이 12개의 마을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2개의 마을마다 그렇게 용암이 흘러내린 지대를 표현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곶, 어떤 곳은 자왈, 어떤 곳은 고지, 어떤 곳은 수덕, 선벌, 뭐 톨 이렇게 하면서 다 달라요. 우리가 현재 곶자왈이라고 표현하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마을마다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달라서 그 명칭만도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많다 보니 똑같은 환경을 뜻하는 말인데 너무 많다 보니 제주어 사전을 만드시는 분들이 곶이라는 용어와 자왈이라는 용어를 서로 더해서 곶자왈로 만들었는데 이 곶자왈을 이란 말을 쓰는 초기에 저희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곶자왈 말 써본 적이 없는데 곶이면 곶이고 자왈이면 자왈이고 수덕이면 수덕인데 곶자왈이 뭐냐? 그러니까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널리 사용되면서 지금 가게 되면 어르신들도 곶자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사실 뭐 곶자왈은 아마 덩굴 숲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 틀린 건가요? 덩굴 쉽게 숲? 이야기해서 곶자왈 하게 되면 돌무더기 땅, 돌무더기 땅에 나무들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룬 곳 이렇게 딱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흙은 거의 없고 돌무더기, 용암들이 드르르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곳에 나무들이 쑥쑥 자라서 큰 숲을 이룬 곳, 곶자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뭐
정리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농사 같은 제주에는 그 뭐 농사 짓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보리나 메밀 이런 거 아니 뭐 귤이라든가. 근데 그 고차월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뭡니까? 토양이죠. 흙. 아, 그렇죠. 근데 고차월 가면은 흙이 거의 없어요. 아. 흙이. 그래서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쓸모없게 버려진 땅 이렇게도 좀 정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이 누굽니까? 강인한 정신력, 살아보겠다는 의지 하나 갖고 오로지 홈이 낫 들고 곶자왈에 들어간 사람이 있답니다. 오. 그래서 덩굴 걷어내고 나무 쳐내고 하면서 아주 작게 작게 일구고 또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듣다 보게 되면 그 시절에 담배죠, 담배. 네. 담배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로 많이 재배를 했대요. 그러면서 곶자왈에 들어가서 한 4, 5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돈 벌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 정말 그 돌을 다 일구고 척박했을 텐데 거기에도 살기 위해서 아, 참 강인했던 또 제주인의 삶, 제주인의 정신을 또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곶자왈이 그 가치가 있는 건 거기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곶자왈에만 존재한 어떤 식물들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 또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곶자왈로 하게 되면 뭐 2000년 초반까지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황무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배척했는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고사리 3인이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사리가 자란다든지 아니면 빌레나무라고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나무가 자란다든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게 곶자왈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폭우 와도 물이 옆으로 넘쳐나지 않고 오는 족족 물이 땅속으로 쑥 들어가요. 어머. 그대로 스펀지처럼. 그러니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하수가 되겠죠. 제주인의 생명수를 그대로 저장해주는 중요한 장소.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요즘 것 좀 막 더울 때 뭐 시원한 바람 나오는데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지하에 용암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만장을 들어가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 겨울에는 따뜻. 그게 곶자왈 지하에도 아주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서 그러한 공기들이 지표로 자꾸 이렇게 솟아올라요. 오르다 보니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올라오게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고 특히 존님 그 어디니까 저기 검은 노름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름에 풍렬이라는 곳에서 냉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옆에 서 있으면 막 추울 정도로. 아 맞아요. 그 풍렬이라는 것도 그렇죠. 거기 관음사 그 코스에도 한라산 입구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오름도 있고 모든 곶자왈에 풍렬이 다 있습니다. 그 풍렬을 제주 사람들은 숨골이라고 합니다. 숨 쉬는 공간. 그래서 더 멋있게 이제 학자들은 곶자왈을 제주의 허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검은 오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 오름도 정말 제주의 아주 귀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제주의 오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몇 개가 있나요? 정확히 한다는 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평지가 아니라 야트막한 동산이나 언덕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오름 이렇게 불렀으니까 학자마다 약간 견해는 다른데 제주도에서는 약 368개를 오름이라고 해서 뭐 관리하고 있고 뭐 저희들은 약 360개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 뭐 400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오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걸 조금 한번 짚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곳에 가면 뭐 새별 오름. 그리고 또 뭐 저쪽 대정 쪽으로 가면 단산. 그리고 어떤 데 가면은 또 도두봉. 이렇게 뭐 오름이라고 붙이는 데가 있고 악이라고 붙이는 데가 있고 산이라고 붙이는 데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전부 없애고 오름 하나로 딱 통일하면 끝나요. 아. 원래의 이름은 전부 오름. 모든 게 오름이었는데
산. 산은 대정현 또는 정의현. 조선시대에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신 식자들이 딱 봤을 때 오름은 제주어니까 잘 모르겠고 예.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산이네 해가지고 주변에 그 오름의 이름을 전부 산자, 산으로 표, 저, 바꿨습니다. 이렇게. 네, 네. 박음지 오름을 단산, 아, 송악산, 삼방산. 그리고 또 정현 쪽으로 가면 뭐 토산. 달산, 달산, 성산, 수산 이렇게 예. 그러니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것일 뿐 오리지널은 오름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름으로 모두 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곧자왈 얘기도 하고 오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 생태교육연구소 현은학 소장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짧게 끝났는데 뭐 다음 시간에 네. 또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국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앉아서 자연스럽게 곧자왈, 오름 이렇게 재밌는 여행 잘하셨죠? 예, 재밌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 고랑 몰라 써봐서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